수익 실현 백발백중,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고수의 픽을 받았을까요? 오늘 고수가 선택한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름 힌트부터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은 태자로 시작하는 단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두 글자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딱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미난 오답도 괜찮습니다. 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시간은 역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역시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영재 고수가 여러분의 계좌 체크와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죠. 방송 시간에만 타가실 수 있는 선물이고요. 총 5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재미난 오답, 그리고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 샵 3772번으로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고수의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크게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찍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역시나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고수의 노란톡방으로 지금 참여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전 11시 구간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 지수 상황입니다. 어제 나란히 상승 마감한 우리 증시, 오늘 소폭의 상승세는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0.3에서 4%대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네,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까지는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즉, 업종으로 따지면 전기 전자 업종의 대량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8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점검해 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주체들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죠. 외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종목별 매수 상위 목록을 확인해 보면 1위가 에코프로고요. 2위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어제 이영재 고수가 제안을 해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루 만에 외국인 수급을 유입하면서 수익을 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500억 원대 매도, 기관은 100억 원 매도세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1%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 딱 2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2주기를 맞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내놓을 뉴 삼성 같은 메시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달 1일, 11월 1일은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해서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거라는 관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에서 기대감이 나오거나 어떤 상승 또는 하락 양상이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900원 상승하며 58,400원에 거래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즈입니다. 거래 재개 첫날인데 오늘 곧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코오롱 티슈즈니 얼마 전 신라젠에 이어서 역시나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무려 지분의 36%를 소액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도 91%에 달하는 종목이어서 앞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아침에 기준가 200%를 꽉 채워
해서 16,05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요. 개장 직후에 VI에 걸린 뒤에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격 제한 폭에 풀리지 않으면서 20,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놀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SBI 인베스트먼트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절차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목표는 내년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 뉴욕 등 해외 투자자들 중심으로 NDR을, 그러니까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SBI는 야놀자에 지금까지 16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8% 오르면서 1,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 11시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출발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고수와 이 시간 꾸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나는 이 종목이 너무나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해드리고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고 본격적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폭의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또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신저가를 또 오늘 다시 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종목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이 어떠려나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참 특성이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좋았잖아요.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참 실적이 별로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되게 솔직하거든요. 잘 나오면은 떡상을 하고 안 나오면은 박살이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나와도 갭상승을 하고 다시 피맞추기라고 못 나와도 개파락을 한 다음에 다시 이 갭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을 볼 때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증권 애널리스트들도 실적을 예측하는 건 틀립니다. 그게 이제 실적 뭐 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사실 워닝 서프라이즈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증권사에서 예측한 실적이 틀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을 맞추겠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고르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뭐냐?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종목을 골라야지라는 적극적인 방법보다 부서지는 종목들을 피해야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종목을 바라본다면은 생각보다 다른 것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수만 보면은 현재 코스피가 0.3%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몇 면을 보면은 현재 상승 종목이 318종목
하락 종목이 525종목이거든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엔솔, 하이닉스 이런 이제 대형주 시총 상위 5개 주 정도로 시장은 막아놓고 개별주는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한 번은 대형주로 막고 개별주가 빠지고 한 번은 개별주 대형주들이 못 가고 개별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키맞추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개별주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티슈진인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신라젠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것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티슈진도 간다라고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 돈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티슈진에 태워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매도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개별주들은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시장 좋은데 왜 내 종목만 빠지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홍콩 지수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6%가 넘게 빠졌는데 최근에 글로벌 정세가 정치적인 문제들이 경제적인 면들을 잡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단기의 총리가 사임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잘못한 총리는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징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도 이제 수낵 총리라고 젊은 분 80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선진국 시스템 참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잘라내고 그리고 젊은 피들을 채워 넣으면서 다시 또 새로 경제적인 모멘텀들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반면에 중국은 이제 거의 시진핑 독재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지수, 중국 지수 어제 우리 시장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 사실 우리 시장이 어제 더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더 갈 수 있었는데 중국발 악재 때문에 갈 거에 못 갔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푸틴 같은 경우도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고랜드발 사태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에 입각한 부분이고 지금의 여야의 냉렬한 대치도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겠죠. 중요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약속한 거 증합펀드 공매도 거기에 따른 공매도 금지 10월 얘기했으니까 10월 안에 진행을 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오롱 티슈진 실적 이야기 그리고 중국 증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너무 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안 나오는 종목만 좀 피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퀴즈 내주셨으니까 종목 맞추셔서 여기에서도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시다면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저희가 아래쪽에 방법 띄워드리고 있죠. 먼저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켜셔서 이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곧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이영재 고수가 함께 있는 노란 톡방으로 연결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팔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고수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신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적중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최고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15%를 기록하고 있고요. 7,000원의 매수가,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또 오프닝에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봐주실 줄 알았어요. 네. 어제 말씀하시고 하루 만에 또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긴 하네요. 네, 두 자릿수는 돼야죠.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기본 이제 가다가 있으니까 두 자릿수는 돼야 돼서 아마 내일도 만약에 상승한다면 내일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말씀드렸고 짧게 보면은 전고점 인근까지 볼 수 있고 길게 보면은 만원선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만원선이면은 롱텀으로 봤을 땐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보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셨을 테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실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종목이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못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칼 타임에 61선에서 지지받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 7,000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못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짧게는 전고점 한 8에서 8,500원 사이 그리고 길게는 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한 번 더 매수 타점이 나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넥센타이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매수 가능한 위치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넥센타이어 들고 나오셨습니다. 7,000원에 매수한 뒤에 한 8,000원까지 터치를 했고 오늘은 5%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 지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500원에서 만원선의 목표가 계속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고수의 자세한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쪽 왼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저희 쪽으로 직접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링크를 전송해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서 편한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저희가 종목 상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곧바로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많이 접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으로 선물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50분을 추첨하고요.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종목 쉽습니다. 땅알랑 두 글자의 종목인데 한 글자를 드렸으니까 한 글자 맞춰주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요즘 장이 좀 불안하니까 올라가도 영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내려가면 뭐 심리적으로 힘들 텐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방보다 상방을 생각하면서 주식을 모아갈 때입니다. 큰 종목도 좋죠. 근데 분명 여러분들 50%, 60%, 70% 손실보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가벼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게 맞다. 지금에도 100%, 200% 갈 종목도 많다. 새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그리고 배관자재 두 가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와 배관자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플랜트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플랜트를 설계한다기보다는 플랜트 내에 있는 관을 설계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용 배관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피팅, 뭐 밸브 이쪽으로 좀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종목 이름이 살짝 사람 이름 같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고수도 치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죠.
너무 좋죠. 그렇죠. 나오면 38, 너무 좋죠. 광땡 뭐 이런 그쵸? 거를 아시는 네, 분들 그리고 맞습니다. 앞에 이제 딱 이제 고수도 패를 딱 늘려놓으면 앞에부터 이제 딱 세 장부터 차면은 점수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비광이 들어오면 2점이 그쵸? 들어오고 아니면 3점이 있고요.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한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유회사 같은 경우는 밸브를 하는데 밸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을 생각하면은 조그만 이런 관들도 물론 합니다. 그 관의 이음새들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플랜트에 들어가는 정말 우리가 크게 저같이 이제 덩치가 큰 사람도 안을 수 없는 커다란 파이프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플랜트 같은 데 보면은 사람 키보다 그리고 넓고 큰 관들이 이어져서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 대형 관들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관과 그 이음새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전기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떴다가 가라앉고 있는데 오히려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밸브를 하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텐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지금 당장은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난다면은 이런 관련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뿐 아니라 원자력 관련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두 글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이 맞춰주시기를 바랄게요. 태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의 정답 보내주시고요. 잘 모르시겠어도 재미난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픽한 문자메시지,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문자메시지에 해당이 되시면 역시나 선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오늘 종목 상담이나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총 50분,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뒷번호 6244님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HRS 신청해 주셨고요. 7,015원 비중 20%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자,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7,000원대 매수 진입하셨는데 현재는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실리콘 고무 업체인데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수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실리콘 고무 업체인데 이게 원자력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쪽 테마를 좀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움직임을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보다 좀 손절과 걱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하방이 깨지면 5,000원대 하방이 깨지면 급하게 밀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실적도 꾸준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하방은 지지해주고 있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고 내려온다면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5,000원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을 줬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이평선 인근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보여드리는 검은색 라인 보시면 481선 인근에 장기 이평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 잡고 지금은 짧게 단기 반등 정도 기대를 해보자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단기 목표가 6,500원이 되면 전량 매도해야 되느냐 저항이 있다고 무조건 밀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돌파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자. 만약에 이게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판 돈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원 선 반절 절반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6244님의 사연이었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1619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기아 종목 7만 3천 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오늘 기아는 0.3%, 뭐 거의 강보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만 3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가격 6만 5,400원입니다. 자, 대형주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긴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실 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은봉이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올라오려면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단을 깬다고 이 종목이 무조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빠르게 못 올라올 경우, 빠르게 못 올라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하방을 뚫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종목도 좋고 저도 이제 자동차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대차가 어쨌든간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현대차가 러시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을 압류당한다는 얘기도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기아도 같이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바로 정리하실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오늘은 지금 아까 보니까 플러스였던 양시장이 지금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코스피도 이제 거의 뭐 하락 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항셍 지수가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이 있으면 한 번 더 돌아올릴 정도의 여력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가 아주 많이 차이 나시는 경우는 아니고 비중도 아주 크신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적어도 한 6,000원대 중후반에서는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차트를 무너뜨렸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아서고 한다면은 오늘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이 종목이 6만 원대 중반까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추세에 복귀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6만 3천 원 정도 잡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한 번 정도 대반등을 기대해 보자. 다만 만약에 이 종목 물론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추세가 깨져버리면은 다시 추세를 돌릴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은 것 치고 기아차나 현대차나 꽤 잘 버텨준 것도 맞습니다.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우리 시장에 빠졌을 때 자동차 완성차주들은 안 빠진 것도 맞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조금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만 3천 원 손절가 반등했을 때 8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8만 원 목표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종목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내로 6만 원 선 중반까지 회복하는지를 지켜보자고 체크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6만 3천 원입니다. 추세가 깨지면 대형주인 만큼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6만 3천 원 선 손절 라인도 잘 지키시고 8만 원 선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아 종목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되는 내 종목 고수에게 진단 받아보면 좋겠죠.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특별히 있다면 적어서 역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으로 오시면 종목과 투자 전략은 물론 평소 시황 상황도 접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켜셔서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영어 링크 누르고 채팅방 입장하셔도 되고요.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저희가 직접 보내드리니까 역시나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 힌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퀴즈 맞추시면 선물도 타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자, 오늘 종목 새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하방보다 상방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오늘도 관심 종목에 담아놓을 수 있는 후보군 새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임대업 말씀드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이라는 키워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종속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그리고 공연 시설 운영과 대관업 그리고 전시 기획과 재산 유통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돈이 좀 있는 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쪽을 많이 진출을 하죠. 그리고 더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실적입니다. 이 회사가 2020년에 31억 적자가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에 135억까지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185억 영업이익 흑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1년 동안 벌었던 거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벌고도 남았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 대비해서 242%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만큼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고 PBR도 0.89배로 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서 또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업 이쪽도 하는 줄은 저는 몰랐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 현금 여력들이 있는 데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회사를 말씀드리면 BYC 같은데 거기도 부동산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BYC 본사를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본사가 구로에 있는데 조그맣게 벽돌대 이렇게 집으로 돼 있고 이제 손님을 만난 휴게실을 가면은 완전히 옛날 다방이에요. 근데 만드는 부동산들은 네? 임대하는 것들은 큼직큼직한 빌딩들, 20~30층 빌딩들을 몇십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현금이 있는 데들은 부동산 업들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회사 그만큼 현금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요즘처럼 그 채권에 대한 부실 문제들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가 아니라 레고랜드죠. 랜드가 강원랜드가 이어 붙어가지고 네. 레고랜드 발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 지금 동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채권 AAA를 받고 있는 한전이나 각종 공사들도 지금 채권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일반 기업들의 채권도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 현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저희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 아실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 종목이고요. 지금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주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추셔도 좋고요. 정답을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하면 아예 재미난 오답으로 방향을 트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0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무료 이용권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샵 3772로 계속해서 정답과 함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250님의 사연입니다. 유니슨 적어주셨고요. 풍력 관련 기업이죠. 3,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 손실이 좀 크시네요. 40% 비중도 큽니다. 손실률이 너무 커서요. 부탁드려용 이라고 적으셨어요. 아, 말씀하신 대로 계좌 내에서 좀 천덕꾸러기일 것 같은데 유니슨 오늘은 4% 상승이 나오지만 1,885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이 반등 정도까지만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풍력 사업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전 정부가 했던 태양광 관련됐던 수주들 그리고 지원금들 지금 다 뒤집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국내에서 친환경 관련된 산업에 대한 조금 이제 부담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 둘째는 물론 저도 친환경 관련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있고 둘째는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또 실적은 좀 좋아야 됩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회사기는 하지만은
적자 폭이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60억 흑자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9억까지 적자 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물론 친환경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코데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놓고 보는 건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씩 터닝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점은 유니스 같은 종목도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하면은 매물대가 이미 2,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2,500원대는 전량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방으로 더 빠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테마성으로 엮였다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한번 드렸죠. 세력들이 한번 먹고 나간 자리에서는 몇 년 동안 풀도 안 난다. 정말 풀도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하방으로 빠지면 정말 끝없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됩니다. 1,7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 2,500원 잡고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에 계속해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또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고수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적자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2,500원 선에서 전략 매도하고 반등 시 나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29님 사연 볼게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적으셨고 혜성 DS 5만 1000원 15%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혜성 DS 반도체죠. 오늘 0.7% 상승하면서 3만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신저가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혜성 DS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한번 추세가 깨지니까 참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실적도 물론 좋은 회사이고 네. 반도체와 자동차 반도체용 메모리 패키징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 종목도 사실 추세를 정말 잘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세를 잘 타던 종목에 한번 하방을 내고 빠져버리면은 생각보다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일단 짧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제가 생각나는 게 아마, 이 종목이 하면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혜성 DS 차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올랐다가 한번 장기 이평선 가격대를 깨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정말 잘 나오는 종목이죠. 아프리카 TV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종목도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장기 이평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니까 정말 추세적으로 무섭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한번 되돌림이 나오면은 추세적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 를 생각해 본다면은 손절가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매물대 자리가 하나는 있습니다. 39,200원이니까 36,000원까지만 한번 잡아보시고 36,000원대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그 자리가 이제 전에도 올라올 때 지지를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시장 반등과 함께 V자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절가 36,000원 잡아주시고 만약에서 V자 반등을 한다면 5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 잡고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줘보자.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던질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DS 만나봤습니다. 좀 급하게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꼭 실적에만 따라가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5만 원 선 매수가 근처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샵 3772번으로는 종목 상담 접수도 받고 있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도 받고 있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저희가 힌트를 많이 드렸죠. 지금까지 재미난 오답, 태풍, 태웅 뭐 이런 오답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조금 더 결정적인 힌트 한번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더 아시기 쉬운 힌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 다 드린 것 같긴 한데. 다 드렸지만은 만약에 네. 이제 이 회사 하면은 이제 어차피 두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뒤에 이제 한 글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빛나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미친다
미친다라는 주식에 미친 사람들 네. 이곳 아니겠습니까? 미친다는 뜻의 한자 어기도 합니다. 한 글자만 넣으시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그 오디오 메이커도 이런 비슷한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땡땡 에로이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죠? 네, 전혀 처음 듣네요. 그렇습니다. 에로이카라는 네 글자가 붙으면서 관련된 사업을 했던 회사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을 모르신다면 재미있는 오답들 그리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문자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난 오답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정답 몰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재미난 오답, 유머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362님의 사연이고요.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1,585원에 매수 10% 비중. 안녕하세요. 1년 넘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좀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500원대 매수가인데 현재 가격이 4,600원.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1년 넘었다고 하시니까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10% 많이 그래도 물타기를 안 하신 걸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저는... 지금 1년이 되셨는데 이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수소차 관련된 수소연료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랬던 종목인데 일단 요즘 같은 장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실적인데 실적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에 42억 적자였는데 작년 상반기에 167억 흑자였는데도 작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 35억 적자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다 추세까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대안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대가 높은 지수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러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2020년에 올라갈 때 정말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급하게 올라갔다가 한번 위에서 자리 한번 주고 그다음에 빼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끌어올리고 내 물량 털고 그다음에 털었으니까 밀려 내려가고 지금 이 정확하게 큰 손들이 나왔다 빠져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올렸다가 빠져나간 종목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좋은 종목들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좀 돼서 이 종목은 비중도 많지 않으시니까 정리해서 좋은 종목으로 좀 비중을 모아보셨으면 좋겠다. 실적이 부담스러운 종목 그리고 조금 지나가는 테마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공업이었고 실적도 좋지 않다, 추세도 깨져 있다는 진단입니다.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제안해 주신 종목도 있고요. 고수님의 종목들 수익률 잘 나고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또 종목 상담 보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도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놓친 고수의 픽 종목 또는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현재 아래쪽에 왼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어 링크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그 링크 타고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퀴즈 정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적중 구수의 픽, 오늘의 정답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태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영재 고수님, 정답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태광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종목 정답은 많은 분들께서 무난하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그러면 전략 그리고 가격 대응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종목 현재 14,300원인데 네. 14,500원 정도 이하면 충분히 뭐 사실만 하다, 지금도 뭐 사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종목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져도 이제 빠질 폭이 크게 뭐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전 저점, 전 고점 인근까지 네,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14,500원 매수하시면 18,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18,000원이면 전고점 인근이겠죠.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목표가 21선 인근에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14,300원이니까 지금 바로도 공략해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정답 태광이었고요. 문자 메시지로 오늘은 또 두 글자다 보니까 또 많은 해학적인 멘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문자 메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125님의 멘트입니다. 오늘의 정답. 태광일까요? 큰 웃음과 지루함까지도 함께 줬었던 아이 태광이라고 이분은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는 것 같은 요즘 같을 때 답답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지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루하고 답답한 이 구간들을 잘 견뎌내야지 이제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도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다 한 다음에 그 구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러하고 지금이 가장 지루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입니다. 지금 미래를 잘 대비를 하셔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웃음도 줬고 지루함도 줬던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수님 관점에서 고수님의 분석으로는 지금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었으니까 태광 종목도 다시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6244님의 번호 만나볼게요. 이분은 앞서서 HRS 종목을 상담하셨던 분입니다. 진단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퀴즈 정답 태광입니다. 꼭 선정해주세요. 하트라고 하셨어요.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안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 미련 때문에 못 버리시거나 손실이 커서 못 버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한번 먹고 나온 종목들은 3년 동안, 2년 동안 풀도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저희가 뭐 밑에 이제 QR코드 나와 있지만 장중에만 저희가 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장중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실시간 시황이나 또 종목 뉴스 같은 것도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들도 많이들 받아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고수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만나봤습니다. 이영재 고수는 내일도 이 시간에 모셔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는 오늘장 내일장이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앵커 김수연 앵커가 맡고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익 실현 백발백중, 적중 구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일상의 안정과 작은 행복, 미래를 향한 기대가 가득한 나라. 우리는 다시 서로의 마음을 모아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더 큰 세계를 향해, 더 먼 미래를 향해 우리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나라,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본인의 주식을 너무 믿더라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은 옳다라고 믿고 싶으시죠? 주식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이들리온 이난희 전문가는 믿으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맞는 기쁨으로 가는 길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력이 들어온 종목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에 빨리 가까워집니다. 세력이 수급이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종목 고민은 저 모니킹 이난희에게 맡기세요. 수급 관련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이런 책을 쓴 저자에게서 직접 주식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TV 출연하는 전문가와 소통하는 주식 매매 어떠세요? 이데일리온 베스트 전문가 저 머니킹 이난희가 세력의 수급줄 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데일리온에서 머니킹 이난희 전문가를 찾으세요. 주식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직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직관의 예술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장에 집중 투자로 큰 수익을 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했죠. 그러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깡통을 경험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분들께 주식을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이데일리온 구미영입니다. 일단 애초부터 손절가를 잡아야 하는 불확실한 종목은 매수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트를 보고 하는 매매는 차트가 무너지면 손절매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사 자금 내역을 보고 들어간 투자는 어떤 시장의 흔들림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표가를 달성하게 됩니다. 차트나 기법보다는 회사의 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가를 계산한 종목만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매는 어떠신가요? 아직도 차트에 줄긋고 몇 프로 오르면 좋았다가 내리면 손절매를 반복하시나요? 아니면 손절매도 못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몇 년을 버티시나요? 주식 투자는 안전하고 정확하면서 보유기간 내내 편안해야 합니다. 그 편안한 투자, 안전한 투자, 수익으로 가는 길, 저 구미영 성공풀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자금 분석, 정확한 비중, 확실한 리딩, 예약, 매도, 손절, 무, 목표가 달성, 편안한 수익.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 저 구미영이
성공프리 종목 꿀단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자문과 유사 오픈 채팅방 운영으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맵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카오톡 1대1 채팅, 대리매매, 투자금 입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어드벤처스 토레스. TV 한 대 월 9,900원? 그것도 명품 가전 LG전자 TV인데도 월 9,900원? 스카이라이프와 LG전자가 전 국민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목돈 필요 없습니다. 월 9,900원부터 부담 없는 금액으로 오래된 가전은 최신 가전으로 바꾸고 생활은 더 살맛나게. 꽁 먹고 알 먹고 LG전자가 전 국민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꽁 먹고 알 먹고 페스티벌 1577-3745 지금 전화주세요.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본 지 오래돼서. 이젠 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도 필요한 시대. 운전할 땐 든든한 보장을 착. 운전하지 않을 땐 쏠쏠한 적립을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어?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눈을 지키는 법칙. 눈 건강엔 하루 한 알. 토비콤 아이포커스.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면 좋아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